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일단 선수인데 이제 그러면 귀말 한번 더 볼게요. 양기마 공작하는 것도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여기 이제 형태를 보시면요, 중앙병이 이게 지켜주는 기물이 없죠. 없기 때문에 먼저 면포를 넣으면서 여기 병을 먼저 노리게 됩니다. 이게 당겨서 지키죠. 이쪽을 당겨서 지키면요, 이쪽 찾기를 열면 되고요. 반대쪽을 당겨서 열면 이쪽 찾기를 먼저 열게 됩니다. 빠르게 공략할게요. 양찾기로 확보합시다. 차가 진출해서 반대로 돌아서 공격할게요. 갑시다. 빠르게 쓸어버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오면은 일단 귀마가 나가게 됩니다. 상이 나와서 나중에 여기 때리고 차가 뭐 들어서겠다 그런 의도 있거든요. 마가 나가서 나중에 여기를 노릴 수도 있고요. 일단 중앙 졸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서 이제 차를 걸고 차가 뭐 이런 데로 올수 있거든요. 상으로 치고 뭐 여기 노리고 자. 그렇죠. 아, 여기를 그냥 밀어버리네요. 예, 어떤 수가 있냐면은 또 차가 이게 포달라고 하고요. 여기 가서 바로 양병을 노릴 수 있습니다. 먹었을 때 차가 먹으면서요. 가볼게요. 차가 이 자리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 포가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하겠죠. 그러면 여기 가는 수 있습니다. 먹으면 차를 먹으면서요. 상을 노리게 되고요. 상하고 졸이 양방이죠. 포로 병 때리는 수 있고, 차가 상 먹는 수 있죠. 먹으면, 여기를 먹는다. 먹고 합시다. 이제 뭐 차가 할거다 있으니까 빠져볼게요. 이제 차가 이런 데를 붙겠다는 의도죠. 이게 지금 차가 여기 와서 말을 달라고 오고, 마가 만약에 빠지면은 장군을 부르고 끼워서 이 상을 노리고자 이런 거죠. 나갑시다. 여기를 이렇게 올려버리니 여기를 먹는 수가 있죠. 그냥 이제 여기서 딱히 할게 없으니까 빠져가지고 반대쪽을 좀 공략해 보겠다고 빠져봤습니다. 먹고 합시다. 뭐 주는 거 먹죠 뭐. 뭐 주는 건다 먹습니다. 여기를 먹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먹으니까 뭐 먹고 할게요. 먹고 가죠 뭐. 네, 이게 이제 포달이 끊겼다는 거죠. 상이 먼저 뜨면은 이 포가 뜨질 못합니다. 이 상이 먼저 뜨는 수가 있죠. 이렇게 뜨는 수도 있고요. 포가 먼저 넘는 수도 있는데 상이 한번 떠볼게요. 쓸더라도 이제 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쓸더라도 포가 그냥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죠 그냥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포가 넘어서 장군을 못 칩니다. 상 장군이라서. 이해가죠? 이제 포가 넘어서 장군 쳐서 이 차를 못 노리죠. 상 장군입니다. 이 누르면 띵띵 가죠. 못 넘어갑니다. 상 장군이라서. 아마 차가 상 잡으러 오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차가 먼저 빠지고요. 쭉 빠져볼게요. 차가 상 잡으러 오면은 상이 이제 귀마 잡으러 가는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귀마 잡으러 가면 앞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일단 공습이라 한번 합시다. 공을 한번 돌려놓고요. 포가 나중에 이런 자리 나와서 여기 공략하는 게 굉장히 무섭죠. 상이 말을 노린다. 여기 공격할게요. 공성라인 공격합시다. 이 포가 이렇게 먹으면 갇히죠. 이렇게 갇히니까 별 수가 없고요. 싸움 붙이고 갑시다. 공성라인에 항상 포를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먹고 갑시다. 차가 상 먹나요? 마가 뜨면서, 우리 친구 마가 뜨면서 차랑 병이랑 걸어봅니다. 먹으면 여기 먹으면서 이 포도 또 걸리고요. 아주 위험하죠. 이 여기 공성라인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먹고 갑시다. 다음에 먹고 또 장이죠. 이러면 그진 장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장군을 부른다. 네, 형태가 안 좋아지고 위험하지 싶은데 일단 이제 장군 부르면서 마가 빠진다.
당근 50. 포가 여기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차가 이렇게 또 장보를 부르게 됩니다. 포가 여기 때린다고 오는 거죠. 장보를 먼저 불러보고요. 이 장군 나중에 빠지면서 이 장군의 외통이죠. 외통 보러 갑시다. 다음에 차장의 외통이죠. 지금 당장은 통입니다. 이게 이제 장군짐에 전공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죠? 계속 갑시다. 또 장군. 이러면 이제 장군의 통이죠. 공이 못 내려가죠. 장군의 통입니다. 선수 원앙마도 보겠습니다. 원앙 대 원앙이네요. 자기 일단 확보하고요. 이제 막아 나가서 전체를 한번 더 볼게요. 막까지 일단 나가고 장군 치는 소리가 큰가요? 소리 좀 조정해 볼게요. 네. 소리 이제 장구 칠때 귀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면보를 놓아 보겠습니다. 네, 면보를 일단 한번 놓아 볼게요. 졸로 열어서 천천히 한번 넣어 볼게요. 상이 나오셨네요. 포가 넘고요. 저도 상나가서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밀어 올릴 버리네요. 밀어 올리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차가 아까 들어설게요. 여기를 이제 병을 못 올리게끔 하고 상위 진출해 보겠습니다. 저도 상위 한번 나가 볼게요. 먹고 오네요. 먹었으니까 일단 먹어야 되겠죠. 먹읍시다. 또 상위 나오네요. 치고자 왔으니까 같이 칠 수도 있고요. 올려 보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야, 다 치고 오시네요. 야, 아주 공격적이네요. 먹고 합시다. 치면 뭐 먹고 가는 거죠. 마가 뭐 이런 데 뜨겠다는 거죠. 일단 뭐못 뜨게 막아 놓고요. 막아 나가서 마대를 붙이면서 돌 수도 있습니다. 호수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시네요. 일단 먹고요. 저도 먹고 가봅시다. 일단 오빠 장군. 마가 떠서 차가 이 자리 오네요. 차가 여기 와서 마 달라고 온다. 뭐 이런 수 있네요. 차가 여기 오겠다는 의도죠. 당긴다. 일단 한번 수비 한번 받을게요. 바꿔둡시다. 차가 이 자리 오면은 그냥 합병하고 뭐 이렇게 둘게요. 상위 나가보겠습니다. 상위 나가서 여기를 짜한 거 물어보자 한번 해볼게요. 차가 이 자리 왔네요. 나중에 여기 장구 치겠다 이런 거죠. 포가 넘는다. 포가 넘는다. 일단 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장구 치는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 당기는 수도 있고, 당기면은 마가 먹으면 여기 장구 치고 여기 먹고 이런 수도 있고요. 일단 먼저 장구를 불러볼까요? 꽁짜비를 하나 먹고 갈까요? 꽁짜로 먹고 갑시다. 마가 뜬다. 차가 사선 온다. 네, 공짜를 땡길까요? 일단 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람 한번 올려볼게요. 포가 넘지 않을까요? 아, 여기 오시는데 이제 마가 나가면서 이제 방패가 되죠. 마가 이제 가면서 이제 양빵 같지만은 마가 이렇게 뜨면은 방패가 됩니다. 마가 이제 시켜주니까. 이제 장군 치고요. 장군을 부르고 이제 뭐 양사 먹고 그럴 수 있죠. 양사를 먹고 일단 여기를 당겨가지고 수비를 합시다. 차가 못 들어있고 먼저 해놓고 차가 올라서겠습니다. 막았다 가지고 이포 달라고 가는 수도 있는데요. 여기 떠서 이 포가 지켜주니까 일단 먼저 장군을 부른 수가 선수가 되니까 일단 차가 올라설게요. 장구찜은 사로 받고 그렇게 둬야 되겠네요, 그죠? 차가 이제 또 들어오겠다고 하네요. 이야, 매섭게 공격하십니다. 마가타스포라 노려봅시다. 포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죠. 뒤로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상어를 먹어버리죠. 먹고 간다. 먹고 포를 달라고 한다. 장군을 부른다. 여기 수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공을 한번 내려봅시다. 수비를 한번 받고 갈게요. 수비를 좀 해야 될듯 합니다. 한 번만 받고 먹고 들어가는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장군 치는 수 있죠. 먼저 마루 맞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공이 못 올라가죠. 그런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네요. 여기를 지키고자 이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장군 치고 상 먹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뭐 시간 연장 한번 넣을게요. 재밌네요. 차가 여기를 지금 먹을 수는 없고요. 그죠? 뭐 장구 치는 거 일단 막아주면 될 듯합니다,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방비를 하겠습니다. 장구 치는 거 그냥 막죠, 뭐. 포장구 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막고 두겠습니다. 포가 여기 장구 치고 뭐 차랑 같이 붙어서 막 공격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상 달라고 또 오네요. 상 달라고 왔다. 상이 그냥 단순히 빠져도 되고요. 상이 참 좋은 자리인데, 아, 빠져봅시다. 이 상이 여기가 참 좋죠. 공이 돌지가 뭐하니까. 마가 이제 원앙마 형태로 다시 갖추면서 이 포다리를 좀 끊으면서 여기를 노릴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막 치고 가볼까요? 먹고 가도 되는데. 여기를 밀고 오네요. 줍시다. 죽어두죠, 뭐. 양마로 그냥 먹으면서 막 교대하면서 여기도 이제 걸려있고요. 포가 뭐 이런 자리 가는 것도 있고. 천천히 공격해봅시다. 원앙마는 급하면 안 되거든요. 원앙마는 항상 천천히 둬야 됩니다. 이제 졸병을 도강하고, 뭐 천천히, 천천히. 숨통, 이제, 서서히 이제 쪼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둬야 됩니다. 항상 이제, 면포랑, 네. 저랑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탄탄히 둬야 됩니다. 서서히 이제 상대 숨통을 쪼아간다는 식으로. 서서히 둬야 됩니다. 이제 막 먹고 들어가고, 치고, 이거는 이제 귀마장기 이제 어울리는 장기죠. 저랑은 이제 워낙마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좀. 그렇죠. 먹고 올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먹으면서, 마대도 또 붙이고요. 여기도 또 걸고요. 마가 지금 마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포도 이제 다리가 끊기고요. 여기 먹는 수도 있죠. 먹으면 먹으면서, 장구를 칠수 있는데 포가 막을 수 있죠. 먹으면서, 또 여기를 걸고요. 차가 장구를 부르면 포를 막습니다. 이 사로 막으면 이제 외통이죠. 포를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걸렸고요. 여기 걸렸고요. 포다리 끊겼고 차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못 먹지만 여기가 일단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포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포를 또 공략하는 수도 있고요. 포가 걸려 있으니까 차가 뭐 이렇게 오는 수도 있겠죠. 어떻게 두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가 떠 있는 포를 빨리 귀환을 시켜야 되죠. 안에서는 그렇죠. 일단 먹고 갑시다. 공짜로 먹고 가고요. 여기 먹으면서 또 선수가 됩니다. 마가 졸치면서 이제 포가 안 넘어가면 마가 졸치면서 요 차가 여기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봅시다. 좋은 자리 자리 잡을게요. 공성 라인에 먼저 자리 잡고 여기를 좀 공략해 보고자 또갈수 있습니다. 차가 뭐 이런 자리 가는 수도 있고요. 여기 갈게요. 이 자리 좋죠. 만약에 차가 여기 오면은 이제 차가 이 자리 가서 지킬 것 같습니다. 말을. 여기 가는 수도 있는데,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 떠서 포를 노리고, 차로 막겠죠. 마가 떠서 포를 노리고, 차가 이 자리 들었습니다. 일단 뭐, 포를 걸어보는 게, 10초 남았습니다. 이 자리 가봅시다. 포를 걸어봤을 때 차를 막겠죠. 차로 아마 막을 것 같은데. 차로 막겠죠, 그죠? 이 차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먹진 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아, 차로 또 포를 달라고 합시다. 달라고 또 가볼게요. 공이 돌면은 이 차가 이제 포를 먹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왔을 때, 차가 포를 때리면서 이제 공으로밖에 못 먹죠. 그러면서 여기 장군이 외통 같은데요. 갑시다. 공으로밖에 못 먹죠. 막아도 하면서 장군의 외통입니다. 못 막죠. 외통이다. 이게 뭐, 갖다 막을 기물이 없습니다. 그죠? 요렇게 외통이 될게요. 예. 요번에 이제 김하대 원앙마니까 이제, 요런 대국이 재밌죠? 다른 포진 대국이 재밌습니다. 같은 포진 대국은 아무래도 이제 좀 단순하거든요.
찾기로 확보하는 거죠. 여기 찾기로 확보하고, 먼저 열었네요. 말을 놓고, 이렇게, 변형 포지션이시네요. 면포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면포를 먼저 해서 여기에 걸고자 할 수 있거든요. 면포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면상 두겠다는 의도죠. 이제, 걸면 이제 포를 막겠다. 이런 겁니다. 장군을 부르면 이제 면상하고자, 뭐 그런 의도도 있고요. 일단 장군 한번 불러볼까요? 공이 트나요? 면상을 하고, 이제 양포, 저도 이제 농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두고 두는 거죠. 여기를 묶어두고 둘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걸려있으니까, 일단 당겨볼게요. 포는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 상도 나가고요. 이제 여기를 이제 포가 묶어두니까 좀 불만이 되죠. 상 나가보겠습니다. 넘어오고요. 포가 여기 치고 이렇게 먹고 들어올 수는 있긴 있습니다. 이제 마가 이제 나가면 포를 치겠다 이런 거죠. 밀고 갑시다. 고동마를 쫓는 게 항상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동마를 이제 쫓는 게 좋죠. 이렇게 쫓아가지고 이제 응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자리 가겠죠. 죽이진 않을 거고, 그죠? 견마를 쳐서 여기를 방패를 해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또 묶이게 되는 건 있는데요. 살려야 되니까. 천천히 더 봅시다. 견마도 하고요. 여기를 먼저 방패를 하고, 그죠? 방패를 하고, 상이 나간다. 상이 나가면 여기 걸리죠. 첫 시위자가 뭐라고 하는데, 기마 스타일 가는 거. 예, 스타일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스타일을 못 버리죠. 제 스타일을 못 버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포 달라고 한다. 포가 넘는다. 가봅시다. 상이 이제 여기를 거니까 뭔가 응수를 할 거고요. 쫄병대 붙이면서 공격합시다. 밀고 합시다. 먹고요. 일로 당겨 먹으면 여기 먹으니까 이렇게 먹겠죠. 아, 마로 먹었다. 맞습니다. 마가 이제 면포 잡으러 오겠다. 뭐 그런 의도도 있네요. 잠깐 올라서 볼게요. 잠깐 올라서고 장구 치는 수가 나중에 좀 있는데 위험하죠. 일단 차가 한칸 올라서 보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장구 치면은 이제 차가 죽거든요. 그래서 좀 방비해야 됩니다. 여기 먹고 잡았죠. 당긴다. 막 여기 먹자. 이런 거네요. 장장력. 포로 막는 수가 있어가지고. 안 내려갔습니다. 당기면 여기 먹는다. 죽어도 봅시다. 먹겠죠. 차가 이 자리 가면서 또 걸고요. 가봅시다. 여기 또 먹고 잡았는 거죠. 당겨봅시다. 걸려있으니까 뭐 하나 줬죠. 차가 일단 나오긴 했는데, 여기 미는 수는 있는데 또 장군이죠. 궁을 내리고, 아니면 차가 진출해가지고 좀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못 나가죠. 산길이니까. 먹고 난 뒤에 나간다. 일단 봅시다. 지금 형태가 좀안 좋으니까. 대차를 좀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이제 양득을 노렸네요. 그죠? 여기 치고자. 여기 친다. 뭐 이렇게 왔네요. 여기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쪽 올라가려고 한번 가볼게요. 상으로 이렇게 치면은 이제 마로 먹어버리겠습니다. 공격하겠습니다. 먹고 합시다. 먹겠죠? 차로 먹고 공격할게요. 먹고. 포로 먹겠죠? 이거죠? 먹고 합시다. 여기 장군도 치면서 갈수 있고요. 공격하겠습니다. 공격. 면이 좀 얇기 때문에 여기도 먹을 수 있겠네요. 장군. 포로 막는 게 있어가지고. 차후이 장군도 조심해야 됩니다. 장군이 차 죽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들수 있는데, 아, 저렇게 먹고 합시다. 사선을 쓸어버릴게요. 먹으면서 또 포를 걸고요. 차가 포를 건다. 포도 달라고 해보고요. 공격합시다. 공격. 여기 이제 먹고 자는 거죠. 여기 먹고 자는데 차가 이제 말을 먼저 달라고 해볼 수도 있고요.
말을 먼저 달라고 해볼 수도 있고, 차가 여기 살을 달라고 가는 수도 있고요. 제 장본이니까 여기 먹고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이 자리 갈게요. 먹고 들어갈 수 있죠. 네, 상장도 방비하고 뭐 그런 수죠. 여기도 먹고자 뭐 왔는데 여기 먹는 수가 무섭죠. 먹고 난 뒤에 외상 노린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을 한번 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이러면 이제 또 오빠 장군 부르는 거죠. 일단 오빠 장군. 야, 이 상장이 있네요. 먹고 가고 싶은데 여기 상장이 있네요. 아, 이거 아깝네. 차가 이제 때리는 수 있거든요. 먹으면 이 장군의 외통이죠. 한수 받을게요. 상장 치면은 이제 마로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다, 말을 먹는다. 여기 먼저 갈게요. 장군 집에서도 또 방비를 할겸 여기로 먼저 가봅시다. 포달라고 먼저 가볼게요. 포달라고 먼저 가고 말을 먹으면 이제 장군을 먼저 부르죠. 장군 불러보네요. 그러면 여기 그냥 차가 먹는데요. 말을 먹으면 이제 포로 먹는다 이건가요? 먹고 갑시다. 10초 남았습니다. 모르겠네요. 왜 드셨는지. 이 차가 먹더라도 여기 먼저 먹고 장군이죠. 여기 먹고 장군에, 그죠? 여기 먹고 장군에 사로 먹으면 여기 먹고 장군에 외통이죠. 여기 먹어버리면 사로 먹었죠. 이차 장군에 외통입니다. 여기 먹으면 장군 치면 군이 못 돕니다. 그 장군이라서. 그죠? 먹고 장군에 외통이죠. 잘 넣습니다. 이게 궁이 못 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먹으면은 이제 궁이 돌면요 뒤에 차 떨어지죠. 그렇죠. 이 차가 죽으니까 이 차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